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는 오픈소스의 새로운 참여자나 기여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저를 포함한 3명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오픈소스 프로모션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복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활동 현황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영빈님입니다.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계시고, 우브콘 아시아 2021 준비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작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멘토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자는 정주원님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으로서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멘티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뷰턴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컨트리뷰턴은 컨트리뷰션과 마라톤의 합성어로서 선배 개발자인 멘토와 다수의 멘티가 팀을 이루어 다양한 방식으로 오픈소스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하며 멘티가 오픈소스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컨트리뷰션 과정은 6주 동안 1명에서 3명의 멘토와 15명의 멘티가 함께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컨트리뷰톤 활동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프라인 미팅을 주로 하였지만 지금은 온라인 미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온라인 미팅보다는 적어도 처음 한두 번은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팀원들 간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트리뷰톤 운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리뷰톤의 운영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프로젝트와 멘토를 선정하고, 멘티를 모집해서 선발한 다음에, 6주간 팀 활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시상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리뷰톤에 참여할 멘토와 OSS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선정합니다.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도 모두 참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전문가가 심사를 통해 참여할 프로젝트 25개 내외를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정된 OSS 프로젝트에 참여할 멘티를 모집하고 선정합니다. 올해는 약 370여 명의 멘티를 선발하였는데요.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멘토와 멘티가 팀 구성을 하여 발대식과 함께 6주간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6주간의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은 컨트리뷰션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각 팀별 6주간의 과정을 공유하고 모든 멘토들이 함께 같이 평가하여 우수팀을 선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리뷰톤은 무엇보다는 어떻게,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픈소스의 당연한 정신이고 당연한 것들을 멘토들은 어떻게 컨트리뷰션 해야 하는지를 멘토링 합니다. 특히 코드 리뷰, 버그 리포팅, 질문, 이슈 코멘트, 제안, 문서화 등 다양한 컨트리뷰션 활동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개발자 또는 학생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소스 활용을 넘어 기여하는 사람은 아직은 매우 적습니다. 컨트리뷰톤은 이렇게 아직 기여의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에게 오픈소스 개발 문화와 기여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컨트리뷰터는 멘토, 멘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보이는 곳에서 컨트리뷰터니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컨트리뷰터 사무국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멘토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 커미터, 메인테이너, 오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숙련자이자 멘티들의 선생님입니다. 한 팀에는 약 1명에서 3명 정도의 멘토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한 멘토들은 대부분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자로서 현업에도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오픈소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멘티는 오픈소스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주니어 개발자 또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합니다. 한 팀에는 약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며 대부분 완주하고자 노력을 하나 몇몇은 완주에 실패하기도 하여 완주율은 대략 80% 정도 됩니다. 멘티가 성장하여 다음에는 멘토로 참여하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멘토들이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개발 프로젝트 또는 번역을 하는 프로젝트도 대상이 됩니다. 컨트리뷰터를 늘리고자 하는 OSS 프로젝트는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까지 참여한 멘토들의 활동한 프로젝트와 기업입니다. 많이 알려진 오픈스택, 케라스, 리눅스 커널, 로제스톤, 아파치 제플린, 아르메니아, 타이젠, 이더리움 재단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컨트리뷰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추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의 번역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픈소스 참여가 늘어나기 위해서 한국어 번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각의 OSS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리뷰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민간 프로젝트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국의 개발자와 기업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컨트리뷰톤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트리뷰톤은 지난 16년부터 현재 21년 현재까지 6년 동안 매년 추진되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략 85개의 프로젝트가 하였고, 131명의 멘토, 1169명의 멘티가 참여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참여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개의 프로젝트, 50명의 멘토, 373명의 멘티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리뷰톤 활동 내역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여서 킥오프, 컨트리뷰션 활동 미팅, 시상식 등을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주로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킥오프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진행해 보기도 하였는데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게더타운에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재밌기도 하였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다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그립기도 합니다. 컨트리뷰션 활동은 팀별로 모여서 멘토의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정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시상식은 각 팀별 그간 컨트리뷰션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멘토들의 평가로 우수팀을 선발합니다. 우수팀들에게는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상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원장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컨트리뷰톤이 시작한 지 6년째인데요.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컨트리뷰톤을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로 확대하였습니다. 6주간의 짧은 기간이 멘토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어서 4개월로 늘리고 멘토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아카데미로서 기본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니어 개발자 대상, 깃허브 활용 교육 등 기본 교육을 추가하였고, 각 팀별 멘토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멘토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멘티들은 기본 교육을 통해 팀별 활동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챌린지스 프로그램과 마스터즈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멘티들의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챌린지스 프로그램은 약한달 동안 깃허브 등 기초 과정 학습과 더불어서 빌드, 환경 세팅 등각 프로젝트별 기초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스터즈 프로그램은 챌린지스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약 3개월간 멘토들의 상시 멘토링을 통한 팀 협업 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새로운 컨트리뷰톤으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컨트리뷰톤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의 오픈소스 프로모션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이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한국의 IT와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지능기관인데요. 특히 나이파의 오픈소스 프로모션 팀은 한국의 오픈소스 개발자와 커뮤니티,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개발자를 위한 오픈 프론티어 또는 컨트리뷰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세미나 개최와 미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온라인 행사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나 라이선스 등 기업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오픈소스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개발자, 커뮤니티,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하거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11월 말에 개최 예정인데요. 약 30여 개 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가 언제든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리눅스 기반의 데스크탑용 오픈 OS를 개발하여 정부와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파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픈소스 통합 지원을 위해 설립된 오픈업 센터입니다. 개발 공간, 회의 공간, 세미나 혹은 교육, 휴식 공간 등이 있으며, 오픈소스 개발자 및 커뮤니티, 컨트리뷰톤 등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리뷰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은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는 실제로 컨트리뷰톤에서 멘토로 참여해주신 한영빈님의 참여 경험을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작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멘토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분투에 포함된 패키지 번역을 위한 번역팀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우분투 번역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런치패드를 통해서 우분투 번역에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오픈소스도 그렇듯 항상 새로 참여하시는 기여자분들도 있고, 중간에 기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기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번역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번역 기여를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번역 기여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문서화나
워크숍 행사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사진처럼 워크숍 행사를 자주 진행했습니다. 우분투 번역뿐만 아니라 데뷔한 패키징, 사물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도 워크숍을 자주 진행했었는데요. 다양한 워크숍 행사를 통해서 우분투에 처음 기여하고자 하신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보통 이런 워크숍 행사는 하루 일정을 잡아서 개최하는 형태로 계획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대형 컨퍼런스 행사에는 워크숍 세션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워크숍 행사는 참여자분들이 보통 시간을 따로 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실습에 좀더 집중해서 배워가실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 진행하는 워크숍 행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혼자서 기여를 시작할 때와 비교했을 때 기여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보통 행사 참여 이후에 며칠에서 몇달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번역 기여에 참여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워크숍 참여를 통해서 기여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기여에 참여해서 장기 기여자가 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우프소스 컨트리뷰턴에 처음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프소스 컨트리뷰턴에 참여해보기 전에도 이 행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행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복무 중에서 참여가 어려웠는데요. 작년에 구복무를 마치고 다른 운영진분들 요청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6주의 더긴 시간 동안 우분투 번역에 처음 참여할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어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작년 여름에는 잠깐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6주간의 컨트리뷰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는 먼저 이전에 번역 워크숍과 비슷하게 멘티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멘티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때 찍은 사진인데요. 런치패드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GPGK로 우붓 행동 강령에 서명하고 번역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번역으로 기여하는 것은 영어를 잘 한다면 코드를 작성해서 기여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런치패드에 가입하고 번역할 패키지를 선택하고 번역 제안을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웹에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을 공부해야 한다거나 기존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없죠. 하지만 시작하기 쉬운 만큼 금방 지루해지고 지치기도 쉽습니다. 오픈소스에 개발로 기여를 한다면 내가 작업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면서 기여할 수가 있지만, UI 번역 대부분은 짧거나 긴 영어 문자열을 번역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런치패드에서 주로 하는 우분투 번역은 웹에서 번역을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에서 번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패키지 하나를 완전히 다 번역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패키지에 포함된 문자열이 너무 많은 경우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포함된 문자열이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패키지 유지보수가 중단되어서 더 이상 해당 패키지를 번역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처음 기여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하시고,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문자를 번역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컨트리뷰터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멘티분들이 지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주간 번역 목표를 정하도록 했는데요. 멘토도 멘티도 학업이나 회사 업무와 같이 각자 원래 하던 일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각자 오픈소스 기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다릅니다. 번역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번역해도 정확히 번역하고, 바뀐 문자열을 지속적으로 번역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일주일에 번역할 수 있는 문자열 개수를 목표로 정하고 각자의 목표만큼 번역할 수 있도록 해서 번역 기여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멘티분들이 금방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리눅스 배포판도 마찬가지지만 우분투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패키지가 있고 이 모든 패키지가 번역 대상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패키지를 다 번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여한 멘티분들을 작은 팀으로 나눠서 각 팀별로 1개에서 4개의 패키지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팀별로 담당 멘토를 정해서 팀별로 번역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멘티 번역 제한 부담과 멘토의 번역 검토 부담도 줄이고 좀더 좋은 번역을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멘티분들이 끝까지 잘할수 있도록 하려면 피드백을 제공해서 잘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통 웹에서 런치패드를 통해 번역을 바로 제출하는 우분투 번역 특성상 번역을 제출하기 전에 번역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자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컨트리뷰터는 중간 보고서 제출을 해야 했어서 이를 통해 멘티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때도 있었고, 보통은 번역 제한을 검토하다가 잘못된 번역이 있거나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번역에 대해 그때마다 피드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질문을 받아서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자주 하는 번역 실수나 각종 번역 관례, 우분투 한국어 번역쌤이 번역 규정, 용어집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멘토링 프로그램 성격도 있지만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각 프로젝트별로 활동 기간 동안의 성과를 발표해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진행했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평가와 시상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성과 발표와 평가를 할때각 프로젝트별 멘토분들이 평가에 참여하셨고,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은 제가 참여했었는데, 각 프로젝트별 멘티분들이 모두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고, 성과도 너무 좋아서, 어느 프로젝트 성과가 더 좋았는지 평가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과 발표는 각 팀별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표하는 팀이 많다 보니 긴 시간 앉아서 멘티분들의 발표에 집중해야 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트리뷰터를 통해서 우분투 번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멘티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 멘티분들과 긴 시간 협업해서 우문투 번역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눈에 띌 정도로 좋았는데요. 먼저 멘티분들 중 일부 인원이 런치패드 번역 기여자 상위 20위에 들었습니다. 멘티분들이 기여하신 번역은 멘토분들이 검토를 거쳐서 활동 기간 후 출시된 우분투 20.10에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컨트리뷰턴을 하면서 번역팀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문서에는 번역 규정이나 번역 방법에 대해서는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만 처음 번역에 기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를 좀더 찾기 쉽도록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번역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실제로 번역이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서화를 개선해서 좀더 좋은 번역을 할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작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내 멘토로 참여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주원님께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멘티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멘티로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누구나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단지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이란 수업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동향에 대한 조사 과제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도 라이선스가 있다는 것,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주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물론 어떠한 기여를 하기보단 그저 흥미만 갖고 있는 정도였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며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란 이름의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토로 활동하는 선배 개발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해볼 수 있는 활동이란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언젠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해보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주저하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이 활동은 아주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다가도 새로운 컨트리뷰터를 위한 안내 페이지를 읽어봐도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안 잡히고, 초보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이슈로 남겨놓은 베스트 퍼스트 이슈조차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 참여하면 선배 개발자들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으며 컨트리뷰션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 참여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둘러보며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지원했습니다. 코딩을 통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엔 아직 개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번역 프로젝트로 컨트리뷰션 활동에 처음 발을 들이는 게 좋겠단 마음도 있었고, 한 사람의 우분투 사용자로서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멘티로 선정되어 6주 동안의 컨트리뷰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트리뷰턴 활동은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는 런치패드라는 플랫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런치패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GPG 키를 생성하고 코드와브 컨덕트에 서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는데, GPG 키를 생성하는 것도 그걸 통해 전자 서명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이조차 낯선 작업이라 컨트리뷰터이 아니라 혼자 시작했다면 여기서부터 이미 헤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낯선 작업에 헤매다 포기하지 않도록 멘토분들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기 위해선 런치패드에 가입하고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메일링을 구독해야 하며 카르마를 50점 이상 쌓아야 합니다. 카르마는 런치패드의 활동 점수라고 볼수 있으며 런치패드에서의 컨트리뷰션 활동을 통해 쌓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라짐으로써 컨트리뷰터의 활동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지 않아도 번역 제안을 통해 카르마를 쌓을 수 있기에 저희는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기 위한 카르마를 쌓기 위해 번역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가입 신청을 하고 번역 제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은 그 이후 6주의 컨트리뷰팅 기간 동안 번역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틈틈이 멘토분들께 질문을 해가며 런치패드라는 낯선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그곳에서의 번역 활동을 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이게 맞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와 같은 사소한 질문도 많았지만 차차 익숙해지며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가입 신청을 하고 번역 제안 실습을 한 이후에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컨트리뷰션을 할수 있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번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패키지들의 번역 작업을 수행했는데 패키지에 따라 어떤 패키지는 해당 텍스트가 패키지 git 저장소의 어느 파일 어디에 존재하는 텍스트인지 명시해 줌으로써 맥락을 파악하기 수월하여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패키지는 도저히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텍스트인지 알수 없어 번역하기에 난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표현이 이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슬랙의 컨트리뷰턴 채널을 통해 멘토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멘토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절한 번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원활한 번역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번역한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때 멘토분들께 피드백을 받아 표현을 다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패키지 중 어떤 패키지를 선택하여 번역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도 번역할 패키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멘토분들께서 비중 있는 주요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번역률이 낮은 패키지들을 추천해 주셔서 사용자들이 보다 더 필요로 하는 패키지 위주로 많은 번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며 느낀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는 것처럼 활동에 따른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번역률이 조금씩 높아질 뿐인데 그 미세한 번역률 상승은 유의미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어려웠죠. 이후 번역한 내용이 우분투 배포판에 반영되었을 땐 제가 번역한 패키지를 마주할 때 괜히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컨트리뷰턴 활동 기간엔 아직 우분투 배포판에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가시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마주하게 되는 번역하기 난해한 텍스트들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는데요. git 저장소 경로가 나와 있는 경우 먼저 그것을 통해 맥락을 유추해가며 번역해 보았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엔 멘토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기 어려운 텍스트로 남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다른 텍스트의 번역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므로 패스하고 넘어갔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낯선 패키지의 경우, 해당 패키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번역을 주저하기도 했는데, 검색을 통해 그 패키지가 무엇을 하는 패키지인지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나은 번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패키지 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고유한 명사와 동사는 외래어로서 음역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죠. 때로는 번역해야 할 텍스트에 줄임말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줄임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패키지에 따라선 그것이 무엇이 줄임말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유추 가능하거나 검색해서 바로 나오는 줄임말은 그런대로 해석해서 번역할 수 있었지만, 정말 처음 보는 줄임말인데다가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도저히 모르겠어서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패키지에서 발견된 줄임말에 그것이 무엇의 줄임말인지 나와 있었고, 이전에 봤던 것도 같은 의미였던 것 같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주 동안의 컨트리뷰터 활동이 끝난 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했던 날, 각자의 번역 활동에 대한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확인해 보니, 목표량의 몇 배나 되는 양을 번역한 멘티도 있었고,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멘티도 있었습니다. 컨트리뷰션 활동 기간 동안 멘티들 총합 4,636개의 번역 기여를 하였으며, 멘티 중 저를 포함한 두 명은 전 세계 우분투 컨트리뷰터들의 기여도 순위를 매긴 탑 컨트리뷰터스 랭킹의 번역 부문에서 상위 20명 안에 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번역한 내용은 컨트리뷰턴 활동이 끝난 후에 출시된 우분투 2.10 그루비 고릴라 버전에 반영되었으며, 이로써 많은 우분투 한국어 사용자들이 저희가 번역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한 사람의 우분투 사용자로서, 그리고 번역 활동에 참여한 컨트리뷰터로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컨트리뷰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멘티들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공식 활동 종료 이후에도 번역 활동을 이어가 지속적인 우분투 한국어 번역 컨트리뷰터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번역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시간 조율 및 소통에 어려움 없이 각자 편한 시간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멘티들 간 소통이 거의 없고 그저 혼자 비슷한 번역 작업만 반복하여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멘티들은 컨트리뷰턴 시작 전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운영체제 유틸리티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맨페이지 같은 걸 번역하는 활동을 기대하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 일부 멘티들로 하여금 번역 활동에 대한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의 길을 뛰어들었다면 어땠을지 떠올려 봅니다. 런치패드에 가입하고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는 과정조차 많이 헤맸을 것이며,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고 나서도 이걸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는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 결국 오래가지 않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때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런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낯선 분야에 발을 들일 때큰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작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해본 경험이 아주 의미있고 보람있게 느껴져 올해도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이 개편되어 만들어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딩을 통한 컨트리뷰션에 도전해보고자 러스트 파이썬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 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쉬고 있지만 다시 여유가 된다면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 틈틈이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